캐나다에서 난 산불의 영향으로 미국 뉴욕이 어떤 모습이 됐는지 전해드렸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절반이 넘는 곳이 연기로 뒤덮인 상태입니다. 캐나다 산불을 끄기 위해서 각국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재 시간 8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실시간으로 대기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미국 절반 이상이 연기로 덮여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유해 상태를 나타내는 빨간 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와 중서부 지역으로 퍼지면서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명 이상 주민들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날 오전 대기질 지수 293을 기록한 워싱턴 DC엔 사상 처음으로 코드 퍼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코드 퍼플은 대기질 지수 6단계 중 5단계로 시민들은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We have advisories out to the public. We also are going to modify some government operations and we're asking people to take heed. 캐나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재 진압을 위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ve decided to dictate a national interagency fire center response to Canada's request for additional firefighters and the fire suppression assets such as air tankers.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성소수자의 달 야외 행사는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오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각국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페인이 280여 명의 소방관을 캐나다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 뉴질랜드도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어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던 뉴욕시는 먼지가 남쪽으로 다소 이동하면서 상황이 나아졌지만 기상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